그냥 팀을 받쳐주는 느낌으로. 오~ 카이사가 나오는군요. 야, 확실히. 확실히 요즘 또 돌진형 챔피언들이 많다 보니까 카이사 티어도 조금씩 오르고 있구나. 나는 네. 정글탑이 힘든, 그러니까 이니시에이터 역할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노틸러스 그런 이니시에이터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챔피언을 가져왔잖아요. 그럼,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럼. 바텀 쪽에서는 이거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뛰었어요. 상당히 좋은 흐름 한번 보여주면서 섬유를 일단 뽑아냅니다만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일단 와드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 일 남았어요! 이걸 오너가! 1 남았어요! 1! 그래서? 오케이. 어 들어왔다. 지기네. 어우. 얘 강타이긴 하거든? 나 왔다. 조금이라도 만회가 그렇죠? 되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과연? 일단 한 번. 알아요? 있습니다. 알아요? 뭐, 서로 알아요? 있는데? 확인하고 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 오너는요? 배역을 상하시려면 일단 오너 뒤쪽 이동! 오너 쫓아갑니다! 탑을 던진! 네 노트 일단 노트 죽었고 사슬 들어갔습니다. 연계됐어요. 에이밍이 속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밍까지 끌어줬고요. 그리고 알이 만화가 없어요. 알이 만화가 없어요? 자 그 이후에 죽여는 어떤가요? 커지가 4차만 안 들어서 왔는데요. 그래도 커지다? 매혹으로 딴 쪽 쫓아갑니다. 연계 한 번 더 구마유씨 이동! 구마유씨! 구마유씨 잡았죠! 그리고 알이가? 알리스타까지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캐리아까지 먹어치웁니다. 더블킬로 마무리. 그리고 맞습니다. 요지는 라이프가 로밍? 있습니다. 라이프 6렙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각이 괜찮은 거. 앞, 날카로운 소용돌이로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바느질이 이거를 흘려주는군요. 근데 문제가 이 로밍 자체는 맞는데 근데 상대가 돌격을 들고 있거든요. 네. 이거 드래곤 치는 거는 이거 좀... 드래곤 치는 것도 그렇고 네네. 바텀에다 전력 풀면 이거 크게 손해 보겠는데. 근데 용도 좀 체력을 도저히 줄여준 셈이라서요. 받아 먹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력도 지금 미신이 들고 있어서 로밍 타이밍이 아파요. 조금 심지어 킬을 낸 것도 아니고요. 좀 많이 가져가네요. 맞습니다. 이거 한 방에 그냥 날아가는데요. 바텀에 쳐 날아갑니다. 아우 이 판단은 네. 로즈가 이동하다 걸렸네. 풀콤보 맞았어요. 지금 대응할 겨를도 없이. 그리고 이 타이밍도 어쨌든 상대가 바텀을 밀어두고 라인 스왑을 하는 과정에서 위쪽으로 올 게 조금 뻔했던 그런 동선이었는데 KT 같은 경우에는 그 턴이 안 맞고 있어요. 제가 말씀하신 그 턴의 효율적인 측면에 대한 좀 아쉬운데 빅나 왔어요. 빅나 왔어요. 그리고 빅나 왔어요? 빅나가 도착합니다. 배용 끝 쫓고요. 아 오너가 버텼어요. 아직도 못 채우는가. 아니 왜 이렇게 예? 오너가 그래서 이게 아니 오너가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사이드 쪽 운영을 웨이커 쪽인데요. 승인 썼어요. 매우 잘 맞춰줬습니다. 이거는 괜찮은데요? 매우 이걸 이동했습니다만 이걸 맞춰가 아니라 죽지를 알아보는데요. 이렇게 물어줬습니다. 빅나 제거 그렇죠. 그리고 순간이도 오는데 그리고 이거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넥타이부터 포커싱 해보나요? 일단 그웬 올 생각이 없거든요. 뛰어왔어요. 일단 이거 그런데 그리고 그웬 옵니다. 그웬 옵니다. 저 오너 뒤돌이 중에서 도착했죠? 그웬이 딱둑 근데 캐넬이 바로 잡았어요. 그게 구마유씨가 네. 아 여기 굉장히 위험한 대교환. 와 빅라 쪽에서 좋은 플레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린은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넥타이 장점도 그리고... 나옵니다. 오흥 일도 탄. 네. 끝이다 지금. 맞습니다. 네. 꼼꼼하게 신경 쓰고 있죠. 요즘. 그래도 카이사 노틸러스가 한번 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탑 쪽으로 오긴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KT가 이거를 싸움 열세까지일까요?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나요? 이게 다 줄견이니 다 할까요? 이거 다 왔어. 총매가 붙었어요. 시작자도 다 왔어요. 이렇게. 근데 그 다음도 들어갔죠. 상대 합류가 좀 캐넬이 들어가면서 캐넬 들어갑니다. 체력 속박. 이거는 다 쓸리겠는데요. 자 그리고 일단은 아래쪽도 누르고 있습니다만 일단 빅나 혼자서 이걸 대응하기는 없습니다. 라스카도 천사입니다. 지원 멋진 한방의 전투. 아니 그래도 상대를 잡으러 가는데 시간이 끌렸었고 티오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 반격가. 이거 잘 잡았어요. 와 빅나. 빅나의 아리는 지금 숫자가 상당히 많이 쌓였고요. 다시 보시죠. 와 이 매복 플레이. 와 안 걸렸네요. 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네요. 그리고 리신도. 물론 KT가 교전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T1 지금 벌어놓은 골이 많죠. 빅나 또 이걸 매혹을 맞아. 와 매혹으로. 야 이걸 지금 그 탑 쪽에 있었던 아리를 살짝 바라봤는데 커즈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었고요. 나스타갑니다. 이러면 2위 라스카는 위험한데요. 라스카는 버텨버려. 지금 잡혔는데. 그리고 빅 나왔어요. 빅 나왔어요. 제우스가 떠버리면 빅 나가서 빅나는요. 빅나 빅나를 끌어버리면 더블 킬. 빅나의 더블 킬. 그리고 노 노틸이 지금 르블랑도 같이 막하고 있는 거죠? 치크스. 이거 렉사이가 따라가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어흥은 어쩔 수 없이 한번 발사되면 가니까. 근데 이거 일단 붙드는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몰아서 잡겠다는 의지를 잡았어. 여기가 뛰어서 KT! KT의 시작! KT! 그리고 캐리어까지 여기서 한번 끌어줄 수 있을 듯 잡아냅니다. 아니 KT! 근데 이걸 허용하기는 싫기 때문에 캐넨도 일단 투입이 됐는데 날카로운 손으로 이제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거는 글쎄요. 붙들리지 않는 단타도 있어서 이건 먹을 것 같은데요. 애매한데. 르블랑 떴어요. 르블랑 르블랑 떴어요. 이란 르블랑 르블랑 잡혔고 그 다음 탈출하면 경고를 막을 수 있나요? 그리고 궁 와요. 아리 궁 좀 있으면 와요. 조강이 좋도록 맞지 맞췄는데 충분하지는 않고요. 네, 넘어가고 그리고 구현도 넘어오겠죠. 네, 돌격파이. 아니 그래서 지금 골드 차이가 1400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어머씨. 그리고 바텀 만년설이. 그리고 슬로우. KT 매섭습니다. 그리고 렉사이도 나름 이 정도 활용을 활용. 들어온 걸 치네요. 일단 들어온 걸 쳤는데 더 달려가서 어렵네요.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약간 아쉬운 상황에서 라이플 뒤쪽 차출. 그래도 살았네요. 내셔를 갔거든요. 네, 조금 진화가 돼서. 네. 자, 드래곤이 나온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일단 내주는 판단인가요? 한번 치고 확인하는데 조광이 초토 로켓을 건드려 놓긴 했습니다만 드래곤 사냥을 KT가 그대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2대 2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티어는. 아, 그럼 딜러가 쓰러질 수 있거든요? 바텀 1대 1. 나이트로는 바텀 1대 1. 안 돼요! 제우스! 걔네도 완전 폭딜 캐틀이었거든요! 하는 거 싶어요. 여기 아니면 살짝 볼래? 나 살짝 설 싸먹게 하래? 잡았어. 나 반대 궁 없으면 바보긴 한데. 그리고 이게 또 KT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근데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아리 궁 썼어요? 근데 이거를 흘린다면 근데 이게 페이커도 왔죠? 페이커로 도착해서 뒤쪽에 꺼내도 오거든요? 이거를 살았어요! 그리고 훈령질주 없어요 빅라. 그렇죠! 빅나가자 빅나면! 이 전투는 치명적입니다! 딜러들도 좀... 이 다음은요! 하고 있는데 와 이게... 포탑 날아가는 상황이고 커즈를 추격하면서 페이커가 노립니다! 산스코 썼어요! 와... 딜러원! 아니 캐리아가... 아니 거기까지 들어갔던 게 이게 이렇게 되나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네! 진입합니다. 라스타르만 건드려주고 빠집니다. 아니 이거 끝났는데요? 아니 너무 많이 남았는데 부활시간이 그웬이 막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둘이라서 이게 야 이거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나요? 여기가 KT가 좋은 분위기도 한번 만들었긴 만들었는데 네. 아니 바느질도 없어요! 이러면 누워야죠. 이러면 잡힌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원! 그 전투 그게 마지막입니다. 넥서스는 이렇게 파괴됩니다! 지원! 거예요. 근데 결과가 되게 이상하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T1 입장에서는 좀 분명히 한 20분 조금 넘은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리드하고 있었는데 28분 타이밍에 역전 당했죠? 그렇죠. 근데 다시 재역전. 저때 끌어내릴 때만 해도 KT가 막 전투할 때마다 얻어내고 뭐 오브젝트 다 잡아내고 상대편 압박하면서 신나게 기세를 올렸었는데요. 난 제우스의 캐넨이 이게 더 멋진 활약을 좀 많이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딜량으로도 그걸 좀 입증하고 있네요. 다른 목표를 갖고 두 팀이 맞붙었습니다. 이 프로 2라운드를 확정 짓고 최소 2위를 확보할 수 있는 T1 그리고 오늘 승리한다면 매치 연패를 끊을 수 있는 KT와의 대결이었는데요. 먼저 벤픽에서는 최근에 3연패를 달리면서 영 성적이 저조하게 나왔던 리신 르블랑 T1이 자신감 있게 가져갔습니다. 맞습니다. 징크스가 나온 순간 상대가 아리노틸을 가져갔잖아요. 징크스의 긴 사거리 그다음에 아리노틸의 돌진점이 완성된 순간 3캔치를 뽑으면서 징크스 세이브를 시킬 수 있었는데 오히려 맞불 작전으로 리신과 르블랑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리신과 르블랑이 꼭 굴려야만
게임을 이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대 조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렉사이가 나오면서 리신이 오히려 후반에 렉사이보다 좋은 면도 있었고, 저는 탑에서의 구도도 좀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웬 선픽이 나오고 케넨이 나왔기 때문에, 케넨이 사이드에서 주도권도 있고 한타력도 있기 때문에 리신 르블랑, 저는 사실 시간만 끌어주면 되는 소스로서 자원으로 쓰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리신 르블랑이 좀 널널하게 게임을 펼쳐나갈 수 있고 그러면서 연패가 끊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T1의 4호픽의 케넨과 알리스타가 좀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KT가 들어오는 조합의 돌진 형태의 조합이 좀 눈에 띄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가 들어오는 거에 제동도 걸어줄 수도 있고, 혹 하면 우리가 이니시를 걸어줄 수도 있는 케넨과 알리스타를 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KT는 리신을 렉사이로 카운터 치면서 미드 정글 중심으로 뭔가 운영을 보여주는 게 되게 좋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정말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징크스 상대로 카이사를 뽑고 그웬을 선픽을 하면서 케넨으로 카운터를 맞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라인 주도권이 탑바텀이 없었는데, 이 탑바텀의 주도권을 미드 정글이 좀 풀어주는 그런 운영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던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각자 결국에는 미드 정글의 중요도도 있었지만 그게 유기적인 역할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T1이 이득을 보는 장면이 있는가 싶다가도 KT가 해설진이 강조했던 것처럼 고인돌 조합의 고유 어떤 공격적인 운영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득점을 하는 장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부분이 조금 컸었던 것 같습니다. KT가 이제 카이사가 너무 바텀에서 늦게 올라오다 보니까 전령을 준 건 되게 좋았어요. 네. 전령까지 주고 레드 싸움을 그런 여는 판단까지 너무 좋았는데, T1이 여기서 전령만 먹고 차라리 다른 곳으로 굴리고 KT의 싸움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조금 더 편한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KT 입장에서는 전령을 그렇게 막 싸우려고 들어가진 않고 오히려 T1의 동선을 좀 T1 정글 쪽으로 돌아가라라는 의미로 미드 푸시하고 아래쪽 정글로 들어가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카이사가 바텀에 보이지 않습니다. T1 입장에서도 상대가 전령을 공짜로 주지 않겠지, 계속 체크를 하는데 스킬에 하나도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크게 걸립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제 남전 조합일 때 지금 현재 되게 좋은 조합으로 평가되고 있는 아리와 카이사의 돌진 조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징크스가 살 수가 없어요. 그 와중에 정말 딜링은 되게 잘했지만 이 렉사이가 들어가면서 징크스가 레오까지 맞으면 죽은 게 조금 컸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도 T1 챔피언들이 조금 더 집중했으면 아리와 렉사이가 붕 뜰 수 있었는데, 알리스타가 WQ를 한 번에 쓰면서 매혹도 맞았고, 르블랑이 뭐 사슬을 알리스타의 스킬에 연결하지 못하면서 KT가 싸우고 싶었고 KT가 킬적으로는 이득을 봤습니다. 네, 그러면 그 킬적으로는 이득을 봤다는 거에 의해서 저희가 두 번째 장면 보기 전에 사실 그 KT가 저렇게 교전해서 이득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T1이 골든을 앞서고 있는 양상이 계속 나왔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또 T1 선수들한테 인정도 받은 리 SH님이 어떤 부분 때문일까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제가 뱀픽에서 말씀드렸던 탑과 바텀의 라인 주도권이 없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싸움에서 이겼어도 애초에 1대1 라인전에서 징크스가 카이사를 밀어내고 케넨이 그웬을 밀어내다 보니까 이게 이겨봤자 라인 주도권에서 1대1로 계속 놓여지는 상황에서 이 주도권이 없다 보니까 살짝 좀 애매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또 생각하는 게 라인을 좀 많이 만들지 않고 싸움만 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싸우고 나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을 때 포탑 골드나 뭐 타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라인을 형성시키지 않고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킬만 가져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좀 더 큰 그림을 잘 본 T1이 계속해서 경기를 또 따라가기도 하고 또 리드하는 순간도 있었는데요. 마지막에는 어디까지가 설계인지 믿기 힘든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T1이 한 방 한타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진짜 한 방이 세게 들어갔죠. 일단은 노틸러스의 피를 많이 깎았고, 카이사 또한 아이템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버텀 듀오가 집을 가는 상황에서 캐리아 선수가 케넨의 장점하면 또 디테일 와드지 않겠습니까? 와드를 툭툭 박아주는 장면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KT의 미드 정글은 물러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게 알리스타를 물면서 아리, 엄청 잘 큰 아리의 궁극기가 3개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뒤에서 떨어지는 케넨에 뭔가 대처하기가 어려웠고, 케넨이 궁극기니까 아리가 그냥 거기서 그 자리에서 푹 쌓였거든요. 네. 이 부분이 엄청 컸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계속적으로 렉사이와 아리의 콤보를 쓰려고 했던 KT 입장에서는 캐리아 선수 알리스타가 선 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바텀 듀오도 집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인성으로 자르기보다는 그냥 툭 던지는 잽 느낌으로 자르려고 했으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걸 잘 받아낸 T1도 있었죠. 네, 그걸 한 번에 T1이 잡아서 결국에는 게임을 끝내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세트 POG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이 힘들 때마다 한 건 해줬던 네. 제우스 선수의 캐넨이 키워지를 받은 것 같네요. 뭐 말로는 살짝 본다 그러는데 저희가 확인해보면 이미 킬이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제우스 선수가 좀 닉값하는 것 같아요. 경기와 관련된 챔피언 뭐 제이스로 망치로 두들기고 이번에 네. 캐넨으로 대박 한타를 내면서 키원에게 역전승을 선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장면에서도 KT가 용을 가져가면서 탑에서까지 이득을 보려다가 살짝 좀 욕심이 과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점을 제우스 선수가 잘 캐치했죠. 맞습니다. 이 장면도 아리가 대시기가 없다 보니까 1호만 분야를 빼고 네. 하이사와 아리에게 궁극기를 맞추면 상대팀 딜러진에게 모두 맞힌 거잖아요. 대박 한타를 냈죠. 저는 그리고 에이밍 선수의 카이사의 아이템 트리가 살짝 조금 아쉬워요. 전부 다 탑미드가 AP다 보니까 구형왕보다는 그냥 차라리 AD 계열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네. 교전에서 맹활약 보여주고 마지막 설계를 했었던 캐리어 선수의 알리스파 역시 4표를 획득했고 제프 선수가 이렇게 POG의 선정이 됐습니다. 두 팀은 참 공교롭게도 지난 스토리도 있는데요. 바로 2015 서머에서 KT를 상대로 승리했던 당시 SKT가 리그 내 14연승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뭐 이번에도 T1이 오늘의 KT를 잡고 14연승 타이 기록을 만들지 아니면 KT가 T1의 연승도 끊고 본인들의 2라운드 첫 매치 승을 가져갈지 두 번째 세트 만나보겠습니다. 정석적인 뭐 레오나 같은 것도 있고 라인전을 조금 네. 강하게 가겠다라는 생각은 쓰레쉬고요. 탑픽만 다를 뿐이지 이러면은 이전 경기와 4개 챔피언은 똑같은 거죠. 쓰레쉬 확실히 바텀 쪽에서 강하게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네요. 네. 쓰레쉬 플러스 원딜 조합이 전성기 때도 엄청 빨리 왔네요. 예. 빅나가 이거는 한 번 좁은 지역으로 네. 르블랑이 일단 시야가 안 보인 것 같아서 네. 오히려 끌어지고 내려와 있습니다만 역으로 한번 건드려 봅니다. 라이프 빅나이 대치 이건 이동하는 건 반대로 당겼습니다. 클라우시가 뒤로 이동했을 때 사슬로 블락킹 각이 좀 매서웠네요. 맞습니다. 이득 좀 봤죠? 이렇게 되면 귀한 안 다녀온 데서 온 압박 이거 한 번 더 끌겠죠 이러면? 당깁니다. 당겼습니다만 네, 롱소드 두 개 들고 있는 지금 여기서의 판이를 좀 있습니다. 라이트로 한번 노력병 이걸 몸으로 막아줍니다. 싸우면 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자 이걸 어떻게 당겨줄 수 있나요? 일단은 더 바라보고는 있습니다만 탑쪽 이렇게 싸우면 렉세가 뒤로 돌아오는 빅이 올 수 있거든요.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일단 바느질을 가동하면서 뒤쪽으로 빼고 있는데 렉사이가 이미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커즈가 네. 제우스의 움직임을 노립니다. 전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췄기 때문에 잡아낼 만한 것 같죠. 가까이 붙었습니다만 네. 이미 탈출하기는 무리입니다. 뜨는 순간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이대로 누군가에게 잡힙니다. 네. 바로 또 안 쓰면서 커즈 아무래도 바텀 쪽에 좀 시선이 가나요? 아리가 이번 웨이브를 밀고 같이 바텀 쪽으로 가긴 하지만 훈령 질주가 없는 아리라서 이건 T1 입장에서 조금 대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려갑니다. 커즈와 메가나르 되는 타이밍?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힘을 주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포지셔닝을 보니까 네, 르블랑 포킹 예 르블랑 위치는 체크를 했는데 르블랑 라이어가 똑바로 그리고 사양성 이렇게 구마유스의 킬이 넘어갑니다. 와 페이커 캐리아 같이 또 합작품을 만들어냈죠. 그 상황에 그래요? 캐리아가 이동하는 걸 한번 건드려봤는데요. 네. 바텀에 있기 때문에 팀장에서는 이거 전투를 조심해야겠는데요. 못 먹고 가면 이게 전력마카 그냥 100원. 그리고 심지어 상대가 미드 쪽에 지금 터낼 수 있는 상황이 왔죠? 야, 이거 4시 100원이면 참... 그리고 미드를 이상하게 두드려줍니다. 아리가 있는 그 부분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운영적인 부분에서 미드 1차를 툭툭 때려놓은 것 자체가 T1 입장에선 기분이 좋을 거고요. KT 입장에선 구마시로 들어가면서 동네로 멀리 갔는데 밧줄로 쫓아가는 걸 일단은 라이프가 다시 한번 이용합니다. 나르가 먼저 오는 걸 이용해서 끊어졌죠. 오너도 자, 오너도 자! 렉사이가 오예. 여기서 나를 하면서 일단 오너의 네. 바람은 자박병! 인파라 한번 맞췄습니다만 더 들어가기는 무리입니다. 그냥 밀기 했는데요. 네.
바텀 그렇죠. 지금 미드쪽에서 킹스가 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미드 쪽에서 뭔가 하기는 했지만 크게 어떻게 하나요? 이거 KT 입장에서도 그림이 좀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네. 잡아낼 수 있죠. 그리고 골을 끌어요. 한번 더. 한번 더. 이거 아리한테 좀 판이 깔린 거 아닌가? 그래서 아리를 와 이거를 와 이거를 끝내요. 아 이걸 또 야 이걸 또 진화를 시켰네요. KT 입장에서는 바텀 2차를 일단 챙겨갔습니다. 라스카를 와요. 그리고 커즈. 라스카를 와요. 비스터로 한번 위로 올라왔고. KT! 챙겨스를 끌어냅니다. 돌격이 굉장히 좋았죠? 자, 조금 더 돌리나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갑니까? 높이고 있고요. 오너가 길에 위치를 봤습니다. 이때 거리를 만들었고요. 이게 이미 바텀 2차도 밀고 합류한 그림이라서 그림이 우리 기절! 와! 자, 이러면 너는 빠져나가 오를 듯 보이죠? 지금 라스카 굉장히 좋은 플레이했습니다. 그렇죠. 제우스가 지금 제우스가 오긴 했지만 제우스가 위험해. 제우스 위험해요. 바느질이 어떻게 들어가요? 페이커도 차 있는데 그 이후의 전투는 그런데 이걸 전투를 길게 끄네요. 아니 이거를 또 제우스가 뚫어내요. 빅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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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것 같죠? 네. 이거는 돌아가면서 나리가 또 앞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때리면 딜이 상당하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이들 보고 있는 건 KT. 강력 로켓이네. 잡아줬고요. 결국 나르가 아까 302가 됐거든요. 그렇죠. 예. 위험한데요. 제우스가 끊겼어요. 야 이게 또 막타가 AB 같은 들어왔고요. 맞습니다. 상대가 드래곤 스택 쌓는 것도 끊었고. 예. 아리의 힘이죠 이런 거. 그렇죠. 암흑시야에서 날리는 저 매혹을 시작으로 여기서 또 훈령 질주를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서 쓰레쉬 전멸을 빼주는 플레이도 좋았습니다. 합니다. 화를 한번 냈었거든요. 라스카는 화를 한번 냈었거든요. 전멸이 있어요. 전멸이 있어요. 사실에만 붙었고요. 배달되면서 잡히겠는데요. 일단 이러면 바로 찾고 라스카 전상. 좀 오래 버티긴 했는데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머지를 뭐 할 수 있나요? 이게 드래곤 3스택을 내줄 가능성이 좀 그래도 계속 보나요? 아 이거는 어렵지요. 네. 아 이거 라스카리 잘해주고 있었는데 에픽 몬스터 드래곤을 잡아냈고 이제 페이커 미스터를 봐라 맞는데요. 띄우자마자 이번에 바로 매서운데요. 와 잡아냅니다 이번에. 그렇지. 그리고 지금 잡아낸 위치가 요일째이긴 한데 상대가 미들 쪽. 그렇죠. 이거는 바로 눈을 치는데요. 없는데요? 일단 치는 치는 게 맞지 않나요? 동의합니다. 예, 네, 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미 이 정도까지 네. 무조건 쳐야 돼요. 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치고 탱킹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르가 와야 될 것 같아요. 나르. 그래서 나이트 네, 나르, 나르 다운 걸겠다. 네. 나르가 분노가 좀 네. 애매한 상황인데 그래 한번 시도해 봤거든요. 리신 네. 리신 잡혀. 배옥 이후에 네, 일단 오너가 두 이동 잡혔고요. 그리고 두 번씩 위치 좁은 길이요. 네. 그래서 신성한 한 개도 곧 끝나거든요. 바느질. 그리고 예, 다치면 매서웠고요. 그리고 메가나르 되는 타이밍이 메가나르 돌덩이 뒤로 이동 그러니까 커즈가 테로가 없거든요. 테로가 어디로 갈 수 있나요? 빠져나갈 수 있나요? 그리고 다 붙었어요? 이거 근데 한 번 더 커즈가 뛰어 왔죠? 맞아 뽕 근데 이거 약간 르블랑 와요? 르블랑 와요? 여기 시간이 좀 풀리네. 이러면 페이크도 잡 이게 이러면은 이러면 전투 아리가 없어요 지금. T1! 아니 이거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잡아내네요 T1!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다시 한번 더 근데 이번에는 깊어요? 원활하지 않아요. 커즈가 잡힙니다. 잡혔고 전투가 계속 지속. 이거 KT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것도 잡힐 것 같아요. 라이프도 위험합니다. 라이프도 여기서 전사해버립니다. 더블킬 T1. 뒤쪽에 있는 라스카리 움직임도 한번 포착이 됐군요. 아 원거리로 빠져나가는데 성공은 했습니다만 글쎄요 완전히 뒤집었거든요. 아 KT 입장에서 진짜 에이밍이 아래쪽으로 빠져나와 있고요. 그렇죠. 이게 서로 포킹 싸움이거든요. 시야가 없어요. 카이사도 어쨌든 지금 W를 통한 포킹이 네. 되는 그런 아이템 빌드이기 때문에 진동 감지를 한번 했는데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있나. 진용 감지 한번 더 있는 걸 누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왔어요 그리고 도착하면서 아리스테이크가 도착했죠? 커져 먹었어요. 그리고 메가나르 다음으로 징크스 봐야 돼. 징크스 구도가 좀 괜찮은 거 같은데 두발치 잡힐 것 같은데요? 위치 좋은데요? 이거 KT가 이겼는데요? 그렇죠 KT! 와! 자 이걸 오르만지라고 테리아 트리플 킬! 빅다! 야! KT! 이거 일단 이거 끼고 이렇게 또 하나를 끊었습니다! KT! 부담이 커지는 건 맞고 이게 아프게 너무 아픈데요? 근데 진짜 잘 때렸네요. 잘 때렸어요. 카이사! 근데 이거 괜찮아요? 카이사 전멸로 뛰어! 괜찮은가요? 떨어졌어요! 아니 이거 잡혔고요! 그 다음 전투는요? 이거 지금 그웬이 들어가는 거고 그웬이 왔어요. 그웬 나왔어요. 그웬 왔어요? 그웬이 왔으면 조문적 바른들! 아니 아! 너무 바로 안 왔다고 이겼는데요? 이게 아니 이거는
아니 심지어 뒤쪽에 지금 르블랑이 오고 있죠? 라스칼도 분노 풀렸고요. 이러면은 글쎄요. 오, 이거는 조금 뼈아픈 실수가 나왔는데요. KT 위험한 시점에 이게 에이스가 뜨기 일보 직전인데요. 와, 이거는 그리고 미드가 네. 지금 넥서스가 없는 상황이죠. 억제기. 네, 억제기. 아, 억제기. 네, 네, 네. 네. 더 끌면 넥서스도 없어져요. 예. 물론 지금 넥서스가 없어질 상황은 아니지만 탑 쪽까지 가져갈 것 같... 근데 가나요? 이거 시간이 많아. 아리가 30초 남아가지고 가나요 이거? 그리고 철거를 엄청 5초 남았는데 이거 순식간에 다 없어질 것 같아. 없어져요. 아니 이거 없어져요. 이렇게 다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또 엔딩이 이렇게 나나요? 이렇게 엔딩이 될 줄 보입니다.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지즈 느꼈는데 펜만 빼 페타 봐. 페타스 아래? 나 초식이. 아래 세탁거든? 좋아. 나 괜찮은데? 아래 좋다. 나 아래 노플, 아래 노플, 아래 노플. 아래 노플. 나 디테일 할게. 천천히 아래 노플이다, 노플. 디테일 할게. 아래 노플이야. 디테일 할게. 다 잡았어, 얘 잡아줘. 얘 잡아줘. 아래 한 대. 미드 가볼게. 잡았어. 탑 가면 끝나나? 탑? 피해. 끝날만해. 렉사이 혼자다. 끝날만하다. 이따 보세요. 할게. 예, 피해를 야, 피해. 렉사이 노플이야. 성타 한 대. 여기 있다. 나는 그냥 밀게, 이거. 나 할게. 파이사 20초인데. 이러면 안 끝나면 또 하네. 안 갈게. 세게 봐. 아니야, 밀어봐. 미드로 가는 게 빠를 것 같기도 하고. 미드 가보자. 미드 가보자. 12초. 야, 3대3 이긴단 마인드로 가자. 카이사 풀, 궁 없어. 싸움 이긴단 마인드로 가자. 이거 신난다 투철봐, 빨리. 야, 빨리 끝내긴 하거든. 가볼래? 카이사 노공이야, 이거. 끝난 거 같아. 엔텀만 봐주면 될 듯. 끝난 거 같아. 잡았다. 싸움 보자. 끝내자. 끝내. 아, 칠게. 나이스. 쏘리요? 롤 접고 싶다. 오래 아파. 얘네 잘하는데? 야, 얘네 잘하는데 네. 이말 자체가 KT를 인정한 거거든요. 와, 페이커가 인정했어. 대단한 장면을 네. 보였어요, KT가.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다라고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도 좀 많이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됐으니까요. 네.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T1의 2대0 승리. 2대0을 예상하는 분들은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흐름들이 그랬으니까. 근데 KT가 보여준 저력 같은 경우가 대단했기 때문에 아마 아프리카 선수가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T1은 14연승입니다. 와. T1이 KT를 2대0으로 꺾으면서 본인들의 매치 연승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15SKT가 세웠던 단일 리그에서의 14연승 타이 기록을 세우면서 T1이 다시 한번 더 원이 되는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전 경기 앞선 세트에서 나왔던 것과 어떻게 보면 코어 픽들은 비슷한 느낌으로 미드 정글 싸움 위주의 램픽이 진행됐던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두 팀 다 좀 비슷했던 조합의 형태였던 것 같아요. 미드 정글이 되게 중요했는데 초반부에 이제 르블랑 리신과 아리 렉사이의 그런 초반 운영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두 팀 다 정말 잘해줬고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징크스와 카이사의 뭔가 캐리 대결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구마유지 선수의 우월한 사정거리로 뭔가 좀 계속 괴롭히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T1의 징크스, KT의 카이사가 정말 중요했는데 이게 뭐랄까 트롤과 슈퍼플레이는 끝 차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네. 그 장면이 조금 아쉽네요. 네. 진짜 아쉽고 먼저 KT가 블루 사이드를 가져갔고 저기 T1이 레드 사이드를 가져갔잖아요. 미드 정글 위치는 똑같았는데 렉사이가 바텀 뒤로 돌아가는 갱킹 동선을 짤 수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게임 양상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르블랑이 또 진화가 된 게 훌륭 질주로 혼자 라인전에서 빼더라고요. 그래서 KT는 바텀에서는 좀 더 안정됐지만 미드에서 라인전에서 르블랑이 전판과는 다르게 훌륭 질주를 일방적으로 빼면서 그게 겹쳐지면서 이 경기 또한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그러면서 저는 좀 KT가 오늘 놀랬던 게 빅라 선수가 라인전을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커즈 선수가 발전한 게 상대 정글을 계속 막아주면서 오노 선수가 오늘 게임하기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T1 네. 입장에서는 다솔 라인이 캐리할 수 있는 모든 선수들이 있었고 후반에 가면 갈수록 한 선수들씩 캐리하면서 이번 경기를 끝까지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T1이 엄청난 결국 마무리 승을 가져가긴 했지만 KT 역시도 매서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좀 난전이 많았었기 때문에 어떤 장면을 보면서 저희가 또 분석을 해봐야 될지도 참 고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주민들 첫 번째 장면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부터 조금 T1이 살짝 심쿵했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그러니까 쓰레쉬가 네. 이쪽으로 시야장을 해주다 보니까 페이커 선수도 어느 정도 우리 이쪽 시야를 뚫어놨으니까 안전하다 안전하다라고 네. 생각을 했을 거고 근데 내가 르블랑이니까 보통은
이 정도까지는 오케이라고 생각하면 밀 거예요. 그런 생각을 커즈 선수가 정말 잘 캐치해서 페이커 선수를 잘라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 바론이 느려요. 느린 조합이라 네.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르블랑이 없고 5대4이기 때문에 바론을 치는 판단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서 텔레포트에 시선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T1 입장에서는 텔레포트를 먼저 노리려고요. 근데 여기 노틸러스가 있었고 좋은 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KT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 일단 진영이 전면전이 됐죠. 그웬이 상대의 진영을 한쪽으로 몰아놨기 때문에 징크스가 좀 프리하게 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T1의 캐릭터들이 어느 정도 빨아들이면서 싸우는 챔피언들이다 보니까 T1이 그 점을 잘 이용한 것 같고 여기에서부터 구마유시 선수의 좋은 카이팅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길목을 막아버리고 우월한 사정거리를 혼자서 툭툭 치면서 뒷라인이 못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T1의 입장에서 시간이 끌리고 죽었던 페이커 선수가 텔레포트로 합류를 하니까 더 좋은 구도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 명 없으니까 당황하면서 한타를 질 수도 있었는데 끊임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진영을 갖추면서 결국엔 르블랑이 도착할 수 있을 때까지 긴 전투를 이끌어낸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T1 입장에서 보면은 사고가 나기는 났었지만 그 사고 가운데서도 최선의 플레이를 통해서 오히려 적을 당황시키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이득을 보는 저력을 보여준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 순간 역시 노림수는 KT가 먼저 칼을 뽑아들면서 시작됐었던 것 같지만 결국에는 웃는 건 T1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KT가 이때까지 조금 많이 유리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계속 유리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에이밍 선수가 어느 정도 조금 슈퍼플레이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부여왕이 있고 풀스펠이다 보니까 징크스가 W를 맞았네? 이거 내가 들어가서 원콤 내면 내가 초시계도 있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지만 조금 아쉬웠어요. 네. 궁극기를 쓰면서 W까지 같이 날렸는데 일단 모든 콤보가 들어가진 않았고요. 너 죽고 날 사자? 나 살자? 약간 이런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모든 딜을 넣고 존냐를 쓰면서 우리 팀원을 기다리는 플레이가 나오는 그런 플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네. 일단 발사를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카이사가 징크스를 잡았으면 진짜 게임을 끝내는 슈퍼플레이인데 네. 그게 안 잡혔기 때문에 살짝 트롤이 되지 않았나 한 끗 차이로. 아 그렇죠. 네. 뭐 저기서 뭔가 그 아까 계속 강조해 주신 두 원딜의 근본적인 사정거리 차이 때문에 저렇게 붙어서 암살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카이사 사용법이고 그걸 KT가 그리고 에이밍 선수가 시도해 봤던 것 같지만 생각처럼 이득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엔 T1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KT도 뭐 T1을 이제 궁지까지 몰아붙이는데 성공은 했었지만 오늘 역시나 주인공은 결국 T1이 됐는데요. 두 번째 세트 POG 어떤 선수가 됐을지도 정말 궁금하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네. 구마요시. 확실히 구마요시 선수 덕분에 이 어려운 게임을 역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징크스가 돌풍이 아닌 크라켄의 학살자를 선택을 하면서 딜 쪽으로, 유틸보다는 딜 쪽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이 선택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딜링을 어느 정도 많이 뽑아주다 보니까 뭔가 이 KT 입장에서 섣불리 들어오기가 애매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되게 끊임없이 카이팅을 해줬고 르블랑이 포킹, 그 다음에 징크스가 마무리를 맡은 요즘 캐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미드 원딜에서. 근데 그 역할을 제일 잘하는 팀이 누굴까에 대해서는 저는 T1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확실히 쓰레쉬를 잘 뽑아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라인전을 일단 애초에 주도권을 가져올 수가 있었고 네. 돌풍이 아닌 크라켄을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쓰레쉬였던 것 같아요. 랜턴으로 살려줄 수 있다 보니까 네.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픽처 때도 사실 구마유시의 징크스를 믿기 때문에 나온 거였겠죠. 그렇죠. 아, 마지막 한 방이 결국 결정적이었죠. KT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1세트도 어찌 보면 거의 다 잡았던 경기고 2세트도 비슷했던 경기 양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구마유시 선수가 이렇게 또 100포인트를 추가를 하면서 첫 페이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팀 내에서는 미드 페이커 선수가 2위에 현재 위치해 있고요. 굉장히 뭐 박빙의 승부였고 그 와중에 확실히 좀 구마유시 선수 존재감이 돋보였었나봐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구마유시 선수가 정말 잘해주기도 했지만 도중도중에 페이커 선수의 화려한 플레이 덕분에 네. 좀 시간을 끈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